그래서 석가모니에 대한 이 입장은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아니 역사상 인정받는 부처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라는 자신이 부처라고 선언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 대승에서. 그래서 유마경에서도요. 이 석가모니가 부처라는 점에서는 그대로 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대승에서 부처라는 존재의 위상을 보시고 나면은 그게 나올 텐데 대승에서 부처라는 존재는요. 뭐 앞으로 대승 경전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읽으셔왔겠지만 대승에서 부처 그러면 무조건 비로자나불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부처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부처가 나오지만 부처는 무조건 대승에서는 비로자나불이에요. 요 비로자나불을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대승에서 석가모니불이 등장해서 이길 편다. 지금 비로자나불로 보고 읽어야 돼요.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 이해되세요?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에서 부처 그러면 비로자나불 하나 더 하면요 아미타불 같은 여기에 지금 석가모니불도 다 여기다 넣는 건데요. 뭐냐면 화엄경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이요. 중생성이 아직 있는데. 아무튼 이 중생 중에 제일 꼭대기까지 간 분, 이분들도 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이제 이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비로자나불이라는 건요 인과법 자체를 말해요. 우주의 인과법 자체. 우주의 인과법 자체거나 예 아니면 지금 실제로 인간이 돌을 닦아서 그 어느 경지까지 간 분, 이분들을 그냥 부처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으로 말하면 십지경지가 가면 부처라고 사실은 8지 이상 되면 이미 부처인데요. 10지가 이제 제일 꼭대기니까 10지 가신 분들을 이제 거기에 보면 화엄경에 정식으로 부처 직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관정주라고 10지품 이제 지금 10지 아직 안 했죠. 10지 가면요. 10지에 도달한 보살을요. 온 우주의 부처들이 정수리에다가 빛을 쏴줘요. 그게 원래 이 임금 등극할 때 인도에서 사해의 물을 가져다가 머리에다 부어줘요. 유대인들 같으면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뭔가를 부어줘요. 그래서 그 관정, 정수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를 당하고 나면 이 양반은 이제 황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즉, 십지 관정지 가면요. 십지 보살은요. 부처들이 정수리에다가 빛을 쏴줘요. 부처의 빛을. 그래가지고 부처가 돼요. 부처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중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끝내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이 아미타불, 무슨 불 따지는데요. 다 그분들은 전생이 있고 공부한 이력이 있고 하나의 개체성을 갖고 있죠. 개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엄격히 말하면 화엄경으로 치면 십지보살입니다. 이 십이지에 사실은 십이지에 해당되는 십일지는 십이지 가는 요 중간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십이지에 해당되는 존재는 대승에서 엄밀히 말하면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인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이지라는 건요. 인격이 없는 경지, 인격 초월이에요. 그냥 이 우주를요 전지전능하게 관리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즉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인과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우주태의 법신이라고 그러고 법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인과법 자체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법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은 개성이 있고 어떻게 공부했다는 게 있죠. 근데 아미타불도 식겁전에 이미 성불했네 뭐 어쨌네 이미 다 과거 이력이 있어요 따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랑 동급이 됩니까? 다만 동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8지부터 10지에 되는 이런 보살들도 부처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처로 불리거나 비로자나불을 말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지금 석가모니불이 거론될 때는 할 때는요 역사적 석가모니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을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혹시 인격적으로 얘기한다면 10지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 중생성이 있지만 가장 비로자나불을 우주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비로자나불은 법보입니다. 인과법 자체이기 때문에 불법승에서 대승으로 치면요 법보고 아미타불이건 석가모니건 사실은 승보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불보가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대승에서 불 그러면 십이지불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어떤 속세의 때가 없어야 돼요. 즉 개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보가 그대로 불보가 되고요. 법보의 작용이 불이 되고 인간 중에서
그 법과 불을 가장 배운 존재가 이런 십지불들이 되는 십지보살들이 되고 십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이분들도 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지금 뭐 어디서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이니까 알아서 잘 이해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경전을 분석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경전을 읽으시면요 석가모니 불이 역사적 석가모니 불하고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석가모니 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역사적인 석가모니 불인 줄 알고 이해해 버리시면요 엉망이 되죠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막 이제 석가모니 불이 비로자나불의 화신인 것처럼 자꾸 설명되다 보니까 화신이란 얘기는요 중생성을 갖고 이 현상계에 들어온 거죠. 그럼 비로자나불보다 딸려요. 여러분이 개성을 갖는 순간 우주적 시각에서 우주를 볼 수 없습니다. 한 개체 시각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보신 뭐 석가모니불 화신하지만 보신이고 화신이건 다 카르마 세계에 들어온 뒤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요 이미 개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분들은 화엄경식으로는 십지보살이에요. 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중생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이라고 하느냐? 중생성은 있는데 성자들인 거죠. 비로자나불의 거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높이 서서 불이라고 하는 완벽한 부처는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분이 가서요 선하니여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펄쩍댑니다. 우주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즉 이미 인간의 옷을 입은 나는 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벽히 선할 수가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벽히 선한 건 우주의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재밌는 이게 불교도 똑같은 발상이에요. 불교랑 기독교가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는